친정 어머니랑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2년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내가 그랬잖아요. 점을 보신 적이 있냐고 먼저 물어봤었잖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대주님 삼재, 딸이 삼재, 엄마가 친정 엄마도 삼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만 삼재가 아닌데 본인은 올해 내가 삼재만큼 안 좋으라는 해운년의 운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네 분을 다 놓고 봤을 때 좋은 운세나 좋은 지금 시절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아버지를 먼저 여쭤봤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언니가 들어오는데 이 집에 아직도 사자바람이 계속 진을 치고 있어요. 집 안에 상문이 계속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초상이라는 게 3년이 지나지 않고 상을 치르는 거를 줄초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본인이 들어왔었을 때는 눈도 자꾸 감기고 사자도 진을 치고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도 아직 상복을 벗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없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어머니를 둘러봤더니 어머니가 올해 상문이에요. 어머니도 좋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니 내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당장에 본인 집에 이렇게 상이 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제자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 올해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안 선생님? 그래야지. 잘 버티고 넘기고 가셔야지. 잘 챙기셔요. 응? 이번에 코로나 걸리시고서 지금도 기침가래 하셔가지고 혹시 폐렴 걸리셨나 해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그 상문 바람이 이 집안에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오래 가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좋은 상황은 맞아. 그래서 좀잘 챙기시고 봐야 될 거는 맞아요. 많이 안 좋게 들어오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 3년 고비를 잘 넘기고 가셨으면 싶은데, 사실은 올해, 내년, 후년, 이 3년이 어머니한테는 좀 많이 힘든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럴 거야 라고 말은 못 해요. 있어도 보여도 무당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입이 보살이라고 안 좋은 말입 밖으로 내서 그거 맞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무당도. 지금 당장을 놓고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니 알겠습니다. 본인도 건강은 좀잘 챙기시래,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도 많이 안 좋거든요, 몸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조상을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도 이상하게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계속 어디 안 좋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침이 자꾸 나오고 하는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이런 마른 기침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맞죠? 마른 기침 많이 해요. 아버지 가시고 나서 더 유독 그랬을 거라고 본인이. 그래서 조상을 좀 많이 타요, 본인도. 그래서 저도 아까 밖에서 잠깐 있었을 때 계속 기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집인 것밖에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이 자꾸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이러거든. 근데 여기는 이 이제 아버지의 상문 바람이 아직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안 좋게 비춰지는 것도 맞아요. 나는 딸은 뭐 무조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 그리고 뭐든지 본인들의 판단을 다 맡겨서 얘기를 해주고 나는 본인한테 한 가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 진호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자바람도 좀 걷어내고 어머니도 좀 몸도 좀 괜찮게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이 집을 봤었을 때좀 많이 걱정이 돼. 그리고 아이도 막 요란스럽고 막 부산스럽고 하게끔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아이인데도 아이답지 않게 좀 차분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기가 좀 어쩔 때 보고 있으면은 아직 어린 친구인데 근데 요 아이 내년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 아이가 내년에 이상하게 조금 다치거나 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아이도 좀 챙기기는 하셔야는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신랑도 사실 지금 좋은 수는 아니에요. 네. 신랑도 좋은 수가 아니고 대주님도 우리가 대주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이 대주님도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하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내 몸을 쳐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해, 어디가 저렇게 안 좋아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겨야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내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아기는 좀 다칠까 봐 걱정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이 그리고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속이 좀 많이 안 좋으셨나 봐. 그래서 지금 목에서부터 위 내려가는 이 쪽이 이상하게 좀, 좀 쎄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꼭 빈속에 꼭 공복에 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깎여나간다는 이런 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 많이 안 좋으셨고 지금 뭐 실질적인 부분은 뭐 폐도 그러셨다, 뭐 혈관도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오장육부가 솔직히 좀 많이 망가지신 것 같아요. 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속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어머니도 지금 속이 굉장히 많이 안 좋게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위나 이런 쪽도 어머니가 좋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안에 침은 계속 고이는데 목은 자꾸 말라서 기침은 나오고 그리고 속은 밥을 먹었는데도 꼭 빈속에 꼭 토하는 것처럼 다 깎여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좋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위도 너무 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변 보고 하시는 이런 배뇨작용도 이렇게 좋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신체 건강에 속의 오장육부가 많이 좋지를 못하다 이 얘기도 같이 하세요.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많이 좋지 못했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 특별하게 어디가 나쁘다 안 좋다라고 들어오는 건 없는데도 본인도 명치제에서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 다음에 속도 쓰리고 아마 이것도 같이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도 조상을 많이 타요. 이런 데는 처음이고 점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러실지는 몰라도 사실은 본인 사주팔자도 많이 닦고 많이 빌고 해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지만 그래서 사실 들어왔었을 때부터 사자도 너무 많이 진을 쳤고 그래서 이런 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진옥이 해서 상문도 걷어내고 아버지도 편한 길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산닥으로 대수 쳐서 좀 내보내고 그러는 게 이 집은 정말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 구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런지 왜 이런지 그리고 어머니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건강을 정말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안 땡겨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해야 되고 왜냐면 속이 지금 엉망이에요. 위쪽부터 해서 그래서 뭔가를 드시려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속이 자꾸 답답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해서 이게 조금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기능이 떨어진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건강 정말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 기운도 하나도 없어. 점점 기운이 너무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 우선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집은 정말 진옥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사실 버티고 가기가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이야. 솔직히 제가 전부터 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유튜브로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오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엄마가 아프시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 좀 뭐 상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제가 솔직히 보고 싶어서 안 봤거든요. 무섭지. 네.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안 봤는데 이번에 무료점사 문자가 와서 왔는데 설마 했거든요. 솔직히.
나도 안 좋은 점은 안 보고 싶고 안 좋은 점은 안 맞았으면 좋겠고 해요. 어떡해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해. 괜히 왔나봐요 선생님. 차라리 모르. 계실 때 잘 챙겨드려요. 진짜로. 얼마 안 남으신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뭐 부적이든 뭐든 몇 년도 사실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선생님? 그런 거 없나요, 선생님? 진짜 한 2년만 좀 버티고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조금 더 오래, 몇 년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저희 불쌍한 우리 엄마. 이제 조금 더 손녀 보고 사시나 했는데. 아, 어떡해. 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몇 년, 1년이라도 더 어떻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 앉아요, 앉아요. 괜찮아, 괜찮아.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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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진정해 언니, 앉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어요, 언니. 일단 조금만 진정해요. 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당장에 어머니가 이러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언니. 네. 근데 엄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편하게 앉아요. 그러고 있지 마요. 네. 그러고 있지 마요. 편하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뭔 사단이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고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잠깐만요.